꿈의 함정이라고 불리는 중요 전략 무기 이지스함은 식별력과 해상도가 매우 뛰어난 레이더를 갖추고 있는데요. 이런 레이더의 핵심 기반 기술을 국산화하는 연구가 성공해서 국방 기술과 조선 산업 발전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윤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지스함은 적 항공기와 전함, 잠수함 등 21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제압할 수 있습니다. 최대 1000km밖에 적 항공기를 추적할 수 있고 탄도미사일의 궤적까지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의 포격 도발 시 도발 원점의 위치를 찾아내는 대포병 레이더 역시 높은 식별력을 자랑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 같은 고성능 레이더의 핵심 기술인 전력 증폭기를 자체 개발함으로써 반도체를 기반으로 레이더를 디지털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악천 후에도 10km 밖에 있는 70cm 크기의 물체까지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국내 기술로 개발된 고출력 레이더의 영상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용 칩이 적용된 이쪽 레이더 영상과 비교해도 해상도에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기존 반도체인 실리콘보다 전력 밀도가 최대 10배 높은 질화 갈륨을 사용함으로써 유지 보수 비용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기존 마그네트론 방식을 이용한 레이더 방식은 6개월 만에 교체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SSPA 방식을 이용한 레이더는 상대적으로 5년의 긴 시간을 가짐으로써 연구진은 조선업체와 손잡고 이번에 개발된 기술을 스마트 선박에도 적용키로 했습니다. 국제적으로 선박의 경쟁력이 훨씬 더 향상됨으로써 우리나라가 선박을 수주하는 데 국가적인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우리 기술로 개발한 고성능 레이더가 5대양을 누비는 스마트 선박의 앞길을 훤히 밝혀줄 날이 3, 4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합뉴스 정윤덕입니다.